6시간 후 차행성 위 어딘가. 자, 브리핑이 끝났네요. 자, 미션 목표가 30분 안에 프로토스 기지를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여족장과 제라토를 되찾음, 요 두 개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나도 자원캐야 돼? 한 마리 한 마리씩 붙여놔 그냥. 자, 대충 병력들은 테크는 다 올라가 있네요. 하이브도 올라가 있고 뭐 챔버도 있고요. 디파일러 마운드도 있고 병력도 어느 정도 있네요. 럴커도 어느 정도 있고 오버로드. 자, 근데 일단은 발전부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미니맵 보니까 여기를 파괴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프로토스의 모든 기지를 파괴를 하라고 했잖아요. 30분 안에 시간도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28분 50초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 저 시간 안에 네, 미션을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거 봤는데 이 미션에서 20분 안에라고 했나? 20분 안에 미션을 마무리를 하면은 그 또 뭐 보너스 미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댓글로만 그냥 말씀하신 걸 봤는데요. 자, 그 보너스 미션을 하려면은 여기 스타 시간으로 20분 안에 파기를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10분 정도 됐을 때까지 저거를 다 파괴를 못 시키면은 그 보너스 미션은 못 받는 건가요? 그쵸, 궁금하네. 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자. 자, 가디언이 있는데요. 이제 멀티 쪽 한번 파악해보자. 멀티 빨리 한 군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전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가스가 원가스밖에 없다 보니까 발전을 하려면은 빨리 주변에 있는 멀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 시즈탱크야 이거는. 잡아줍니다 가볍게. 여기 언덕이 있는데 이쪽에 멀티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건드려줍니다. 어, 야야야야, 조심해, 야 조심해. 컨트롤. 딱히 컨트롤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싸우세요. 자, 드론 뽑아주고요. 패처리는 일단 3개 정도에서 좀 드론 좀 많이 뽑아주고 요 병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발업 됐나요? 자, 공업도 해줍니다. 지금 히드라 위주로 가야 되겠다. 저글링 히드라? 왜냐면은 가스가 별로 없으니까 저글링 히드라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SCV 고치고 있네. 자, 지상 병력과 함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거만 파괴시키고. 좋았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뭔가 있을지 몰라요. 오, 야, 조심해, 조심해.
뭐야 얘네들. 별거 없잖아. 자, 럴커 가가지고 여기 가스멀티 있죠. 가스가 지금 되게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가스가 너무 부족해서 가스가 매우 필요했었는데 다행이네. 오버로드 왜 이렇게 느려 빠졌어. 소급도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챔버 3챔버 돌릴게요. 네. 그래도 저글링 업그레이드도 해줘야지. 저글링도 쓸 건데 왕 같아서는 울트라도 쓰고 싶고 막 디파일러 다 쓰고 싶어요. 근데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가 부족하면은 그걸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업그레이드도 원가스로 이제 3챔버 돌리는 거는 솔직히 힘들어요. 가스가 필요해. 빨리 가스 멀티 먹어야 돼요. 근데 테란들은 쟤는 EUD 연합 애들인가? 여기 있는 테란 애들은? 그건 아닌가? 잠깐만, 여기다가 해처리 한 두 개 정도 필게요. 두 개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미네랄도 잘 파고, 뭐 가스도. 가장 중요한 건 가스니까요. 위에서 자꾸 뭐가 와. 오지마. 거기 니 올 곳 없어요. 공중에 방어분 할 필요 없겠지. 지금 보시면은 가스가 굉장히 부족하죠. 이 차이에요. 가스가 없어서 3챔버를 못 돌려. 적어도 2가스는 파줘야 돼요. 저 가스를 빨리 파야 될 텐데 해처리 언제 완성될려나. 자, 프로토스 기지들이 여기 나와있는데 요 기지들을 저 시간 안에 빨리 파괴를 시켜야 되거든요. 일로와. 이게 근데 섬인가? 섬이야? 한 마리 이쪽으로 가봐. 아, 됐다. 보이스 완성된다. 자, 붙여줍니다 여기다가. 이게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깨야 돼. 가보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다른 멀티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멀티 있나? 멀티를 찾아야지. 저쪽도 있나 본데요? 3가스를 좀 먹긴 먹어야 돼. 왜냐면은 진짜 가스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보시면은 가스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가스 너무 없잖아. 여기 가스 파고 있지. 이렇게 성큰 여기다 하나 지어놔야 되겠다. 왠지 모르게 공격 병력이 올 것 같아. 자, 해처리 하나 더 추가적으로 올릴게요. 아무래도 해처리도 많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레드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가자. 여기 멀티 없나? 구석탱이에? 아, 원래 여기 구석에 멀티 있어야 되는데 멀티가 없냐? 한번 공격 한번 가볼게. 아, 저기 테란도 있고. 망할 것 같아. 가자. 토스의 건물들 다 파괴시켜버려. 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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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조심해, 조심해. 어, 리버, 리버. 아이, 군뱅이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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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템플러까지 있네. 점선에 잡아줍니다. 와, 커널까지. 아니, 커널이래. 저거 뭐야. 어? 저거, 아, 이름 까먹었어요. 실드 배터리. 저거까지 사용하네. 리버 죽여버려. 자, 버트를 줍니다. 아, 다크가 뭐 이렇게 많아요. 아이, 미친 다크들.
얘는 또 뭐야? 너는 뭔데? 나한테 원한 있어? 그러지 마. 철이 4개. 업그레이드가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아! 내 퀸즈네스트를 파괴를 시키다니, 이런. 망할 것들을 봤나. 히드라 위주로 가야 되겠다. 이것도 랠리 포인트를 여기다가 몇다 찍어놔야 되겠어. 호수 기지를 파괴시키려면은 여기다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자. 이번에만큼은 뚫을 거다, 반드시. 한 세 부대 정도 병력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있고. 다크 템플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세 부대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드랍 업그레이드 하고. 디팔러 써야 되나요? 아, 근데 가스가 부족해서 디팔러 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 이번만큼은 뚫을 수 있을 거다. 가보자. 리버가 근데 뒤에 많이 있나? 리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아, 이놈의 다크 템플러가 은근히 짜증나네. 정리시켜!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리버 없다고 말해줘. 리버가 너무 거슬린다. 야, 너네들도 구경만 하지 말고 일로와. 올라가자, 우리. 아크아카까지 뽑아놨어, 이름. 캐리어까지 있네요. 자, 템플러 점사해주고요. 캐리어 점사해줍니다. 역시 히드라들의 공격력은 굉장해요. 네. 업그레이드도 잘 돼있거든요, 지금. 2업이요, 2업. 자, 업그레이드. 다음 업그레이드 돌아가야지, 그러면. 자, 미네랄이 좀 많이 남으니까 이제 좀 저글링 좀 뽑을게요. 가스는 약간 멀티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아니, 가스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업그레이드 쪽에 네,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공격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터트라 어딜 도망가니. 도망가지 마. 야, 너네 안 깨고 뭐하고 있어. 시간 안에 빨리 파괴시켜야지. 여기는 섬 쪽이거든요? 보니까. 야, 빨리. 타. 우리 타서 저기 파괴시키자. 가자, 얘들아. 너 안 탔잖아. 이 위에는 섬 쪽인데, 캐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이것도 파괴시켜야 되나? 내려줍니다. 네, 가볍게 내려주고. 이거는 파괴 안 되나요? 파괴 안 되네, 이거는. 자, 프로토스 기지 다 파괴시켰나요? 어, 이게 뭐야? 이 셔틀은 제라툴 셔틀 아니야? 제라툴이다. 얘 누구야? 캐리건? 왜 그 파괴시켰어? 아. I can hardly believe this. You've killed your own matriarch. Better that I kill her than let her live as your slave, Kerrigan. Well, I have misjudged you, warrior. You are worthy indeed. You are free to go.
What? I said you were free to go. I've already taken your honor. I'll let you live because I know that from now on your every waking moment will be torture. You'll never be able to forgive yourself for what I forced you to do. And that, Zeratul, is a better revenge than I could have ever dreamed of. You will regret this decision, Kerrigan. We shall meet again. 와, 결국에는 제라툴이 라자가를 죽였네요. 감염이 돼가지고 그걸 또 캐리건은 네, 살려주면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남으라고. 자, 그리고 방금 보니까 비밀 미션 뭐 등장했다고 뭐 떴었죠. 시간 안에 아마 깨서 그런 것 같아요. 11분 53초. 이게 실제 시간이 아니라 스타 시간은 약간 좀 빠르거든요. 1.5배 빠르다고 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실제 시간은 12분 41초로 돼있죠. 아마 시간이 달라. 원래 30분을 줬었잖아요. 근데 실제 시간으로는 스타 시간으로 11분 53초가 남았는데 실제 시간으로는 12분 40초밖에 안 지났죠. 이런 거 보면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네, 다음 미션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아, 결국에는 제라툴이 라자가를 죽였구나.